박동 씨가 알아서 홍대 닦고 진행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여러분 오늘 진행 괜찮았나요? 괜찮았어요? 아 감사합니다. 아 네. 어머니 강아지 어우 이뻐라. 몇 살이에요? 네? 두 살 아직 말못하죠. 네 알겠습니다. 자 이제 그러면 홍대답게 저 무대위에서 진행하지 말고 우리 메인 카메라 카메라 두 개 카메라인가? 네 그러면 제가 그럼 지금 한번 네 여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자 저는 지금 잠깐만요. 택배 보고 있어요. 자 저 붙이지 말고 네 저는 지금 홍대답 주차장으로 여기 나와 있는 엑스클럽입니다. 여러분 보셨죠? 여기가 바로 주차장 등록이 아니라 이제는 레드로드 광장으로 아주 좋지 않아요? 너무 좋죠? 나만 좋은 거예요? 너무 좋습니다. 전부 다 좋아하는 것 같죠? 맞습니다. 저는 아까 강원래 씨 노래를 부를 때 스윙 부르면서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자 이어서 네, 우리 김은국 회장님도 네,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뭐 그 댄스도 좀 하시고 너무 흥겨워서 원래 예능 치트키시거든요? 네 어떤 치트키였어요? 아, 저 오늘 잘왔네요. 마포구 홍보대사거든요. 오랜만에 젊은 거리 홍대 이제 박광수 부총장님이 한 달 만에 이걸 뒤집은 모양인데 네, 빨간 그 길도 야 진짜 이 좋은 날씨 이 환경에 많은 분들이 행복해 하는 거 보고 나도 막 신을 잊지 않고 마포 홍대를 됐나요? 됐어요. 네. 지금까지 시간을 좀 끌려고 좀 됐으니까 준비됐어요? 안 들려요! 소리 한번 주세요 여러분! 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. 장군의 신! 그가 왔습니다. 박서진! 세상에 앵콜 나올 줄 모르고 노래도 안 가져왔나 똑같이 진짜 앵콜이에요? 감사합니다. 그러면 앵콜 곡은 시끄러워요.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. 다음 곡 누나 미안해요. 내가 손대고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. 다음 곡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배님이랑 같이 무대를 만들면 어떨까 해서 다음 무대를 꾸며볼까 하는데 앞 단장에서 김은국 선배님과 괜찮으세요? 선배님 괜찮으세요? 나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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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박수 해주세요. 대표일지가 많은데 몇 년 만에 보니까 나보다 엄청 힘이 많네. 아유. 거의 뭐 BTS 뿐이네.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. 그동안 그 네. 조용필하고 만났니? 조용필 선배님 만나고 싶으신 분 중 한 분 있어요. 네. 그동안 너보다 잘 나간 사람 누구 만나요? 김홍 선배님. 아니 나 이렇게 크게 될 줄 몰랐어요. 우리가 그 처음에 만난 지가 얼마나 됐지? 10년까지는 안 됐고 4년 5년 되고 네. 코로나 전에 만났으니까 우리가 장구 들고 와서 뭐 노래 하는데 나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랐는데 야 정말 대단하다. 아 멋있어 멋있어. 아니 저 뒤에 봐. 어휴 그래도 우리 박사님 분이 제가 유튜브 통해서 봤어요. 호랑 라면을 나보다 더 잘 불러. 너무 좋은 명곡이야 같이. 근데 내가 오늘 처음 얘기인데 네. 너 때문에 내가 일이 안 들어와. 아. 누가 오리지널인지 몰라. 어디 가서 나도 네. 내가 새벽팀이 온다. 호랑 라면 그거 박사님 거 아니에요 그때. 아유, 이제 왕신리
그걸로 합시다. 고마워. 한번 해보자고. 알겠습니다. 호랑나비. 준비됐어요? 아니, 그 음악 달라졌어요. 아무도 당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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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